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략적 선택으로 국회를 막아 민생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서 입법부의 공백을 없애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하여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내 일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가감히 제시하든지 양자 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